저번 주에 그 시각, 시점 얘기를 했는데요. 그 시각, 시점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그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동혈화된 근접성의 서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거 잠깐 상기하면서 잠깐 살펴보면은 그 서술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문학으로서는 추석적 서술 상황, 일인지 서술 상황, 그다음 인물 시각적 서술 상황 이렇게 분류했고, 영화에서 이거 유사하게 카메라 서술로서 우리가 추석적 서술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다음 주관적 카메라 서술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오늘 얘기할 것이 동일화된 근접성의 서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카메라의 추석적 서술과 1인칭의 주관적 서술이 뚜렷하게 구비되지 않고 서로 혼합되어서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의 그런 서술 시각이 서로 이렇게 교차되어서 또는 엇갈려서 또는 중첩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각적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나타나겠는데 미디어의 서술 능력이 훨씬 더 강화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 카메라의 추석적 서술이 약해되면 관객은 인물과 동일한 주관적 서술에 참여하면서 긴장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카메라의 주석적 서술이 끝나고, 주관적 서술이죠. 주관적 서술이 끝나고 다시 주석적 서술로 되돌아와도 관객은 이전에 형성된 주관적 서술과의 동일화된 근접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영화에서 시점이 바뀌는 경우에 주관적하고 주석적으로 바뀔 경우에 그 바뀌는 경우에도 앞에 나왔던 그 서술 시각에 관객은 어느 정도는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그 서술적 시각이 바뀐다 해서 관객이 그대로 착착착 그 서술적이 바뀌는 원본 텍스트에 바뀌는 그런 것처럼 그대로 착 바뀌는 게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화된 근접성의 서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몽타주 그 기법에 대해서 보면은 몽타주의 그런 기법이 사용으로 장면 시간의 확대와 축소가 나타나는 이미지 직속성이나 단절, 몽타주의 내러티브 기능, 이런 것들이 조사 대상이 되겠죠. 연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타주는 원래 러시아의 구성주의 이론가인 벨라 발라즈가 영화의 정신, The Geistes Films, 영화의 정신 1930년대에 쓴 건데요. 그래서 몽타주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몽타주를 영화의 언어 형식으로 여기면서 영화의 본질로 이해를 합니다. 그는 연상적 몽타주, 몽타주의 연상, 그 다음에 메타포로 작용하는 비유적 몽타주, 지적인 암시를 보여주고 있는 사유적 몽타주, 그 다음에 아방가드 실험장에서 보이는 몽타주 리듬, 그 다음에 베르토프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몽타주 에세이식 몽타주, 우리가 한번 전에 보았던 걸로 기억되는데 카메라를 든 사나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미 장식으로 기능하는 장식적 몽타주, 그다음 방향 몽타주, 움직임 몽타주, 대입법 등 굉장히 여러 가지 몽타주를 벨라 발라즈 이렇게 분류하고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몽타주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러시아의 형식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증법적 몽타주가 되겠죠. 정반합, 그 현실에 놓여 있는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반의 힘, 이른바 영화가 되겠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정,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유토피아적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정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의 방향이죠. 바로 나아가려는 그런 시도, 그게 변증법적 몽타주의, 그런 영화에서 말하는 변증법적 몽타주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이론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상호 매트리스의 미학적 효과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위에 같은 분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상호 매트리스 이렇게 했을 때 미학적 효과가 뭐냐, 상호 매트리스 전략이 사용됐을 때와 사용되지 않았을 때 그 형식의 차이가 어떻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호 매트리스는 내가 우리 강의 도중에 내가 여러 번 누누이 이렇게 반복을 한 것처럼 형식의 차이를 연구하는 학문적인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의 차이를 연구하는 학문적 이론인데, 그 형식이
그러니까 어떤 예술 형식이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예술 형식이 부딪힐 때 나타나는 것이죠. 부딪히거나 결합하거나 상호작용하거나 융합되거나 결합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앞에 나오는 다시 말하면 앞에 나오는 어떤 예술 형식이 뭐 문학일 수도 있고 영화를 기준으로 할 때 문학일 수도 있고 회화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일 수도 있고 연극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영화 예술 형식이 만약에 영화 속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영화가 아니어도 관계없죠. 다른 어떤 예술 형식이 하여튼 다른 예술 속에 들어온다 그럴 게 앞에 나오는 그런 예술 형식이 지니고 있는 의미, 사조적 의미가 있죠. 또는 예술 형식의 의미가 있겠죠. 예술 형식의 의미, 사조적 의미가 있을 거 또는 그 문학 작품이 지니고 있는 그 자체적인 그런 시대적인 현상, 시대적인 의미 또는 시대의 정신 이런 것도 있을 게 있겠고요. 그것을 만든 작가도 있을 게 작가도 있겠죠. 작가의 그런 작가란 의미 또는 작가가 여러 가지 받은 정신 사적인 의미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두 번째 예술 형식 다시 말하면은 그것이 이제 결합되어지는 예술 형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그런 우리가 보려고 하는 텍스트만을 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부딪히는 또는 융합하는 결합하는 상호작용하는 그런 예술 형식까지 다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연구 양이 조금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보다 늘어나고 늘어날 뿐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봐야 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하는데 그 어떻게 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학문적인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하고 나면 상당히 많은 그런 뭐 지식이라 그럴까요? 또는 학문적 영역이 확장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한테는 도움이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점점 더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디지털 예술 시대에 살고 있는데 디지털 예술 시대에 이러한 현상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일 예술의 형식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이런 복합된 융합된 이른바 우리가 상호매체성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예술의 형식들이 또는 영역들이 점점 더 확장된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 방법론은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데 또는 분석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문학의 영화는 내가 앞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더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참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그 예술 형식, 즉 우리 앞에 보면은 문학과 영화의 관계를 좀 집중적으로 봤는데 그거 위에도 여러 가지 예술 형식에 나타 부딪히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영화 미술의 관점에서 조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초기 영화 미술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예술을 흔히 얘기해서 종합 예술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종합 예술, 그러니까 독일어 하면 Gesamtkunstwerk라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뭐 토탈 아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토탈 아트는 이미 19세기 토탈 아트라는 용어는 이미 19세기에 세기말 예술 형식 그 Fängdesekel이라고 하는 세기말 예술 형식 때 이미 한번 사용되었던 예술 사조로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나타났던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 Gesamtkunstwerk 이런 표현이 더 좋겠죠. 우리가 종합 예술 게잠트 쿤스트베어크라는 그런 표현은 우리가 흔히 상호매체성의 분류를 얘기할 때 종합적인 상호매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얘기했었죠. 네 가지 유형을 했습니다. 종합적인 그런 상호매체성, 그다음에 그 트랜스매체적 상호매체성,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그와 연관되고 있는 다른 변형적인 상호매체성, 현상학적인 상호매체성, 존재론적인 상호매체성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했었는데 첫 번째 해당되는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술은 종합예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작용과 상호작용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화는 원래 이렇게 볼 때 이 미술과도 상당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원래 그 미술은 회화는 사진이 나타나기 전에 하여튼 그런 독립적인 그런 매체였고 또는 사진이 나타나기 이전에 사진이 19세기 초에 나타나고 있었죠. 사진이 뭐 다게르 사진이라고 한 사진기 또는 그 다게르 사진술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듯이 1900년 초 그게 뭐
한 1910년 이런 데서 1800년 1810년 이런 데서 사진기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진기를 탄생하게 만든 이러한 사람들, 사진기를 구하는 사람들은 화가였다는 것이죠. 화가였다라는 것도 상당히 우연적인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회화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때 고대 시대부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 회화는 그러니까 16세기까지 회화는 그런 예술 형식에서 우위를 점하여 왔습니다. 우위. 그러니까 우등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 열등한 게 아니고 우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회화는 일반적으로 다른 형식이 나타날 때마다 그렇게 다른 형식들은 그렇게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것으로서 취급되었다. 왜냐하면 회화가 굉장히 열등한 우등한 그런 위치에 점했었기 때문입니다. 미술학자 곰브리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미술사학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곰브리츠. 곰브리츠는 여러 가지 책을 썼어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죠. 이 사람이 서양 미술사라고 하는 책은 지금도 이렇게 교과서로 이용될 만큼 상당히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책 중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는데 예술과 환영이라는 책도 썼었죠. 예술과 환영도 어떤 예술 이미지와 예술 이미지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 책 말고도 규범과 형식, 르네상스의 규범과 형식의 르네상스의 연구. 다시 르네상스 연구에서 규범과 형식이라는 뜻이죠. Norm and form. 규범과 형식, 그다음 Studies in the Art of Renaissance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런 책에서 고딕은 미에 대해서 미개하고 파괴적인 개념이고 바로크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로테스카다라고 하죠. 고딕 양식은 우리의 중세 시대의 그 마지막 기간에 해당되는 그런 예술 형식인데 이것은 미개하고 파괴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바로크는 그로테스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크는 흔히 얘기해서 바로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 많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인데 좀 그로테스카죠. 환상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이 들고 현실적인 요소, 환상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런 것이고 그 환상적인 것에서의 고대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미로적인 미로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고 있고 그게 상당히 불안정한 예술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르네상스는 굉장히 안정된 그런 구도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서 바로크에서는 불안정한 구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그런 회화를 보면 일반적으로 중심인물들 항상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틀이 어떤 정사각형의 틀을 유지하는 데 반해서 이 바로크의 그런 회화는 바로크 회화는 대각선의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각선 형식을 지니고 있고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중앙이 아니고 이렇게 가에 또는 모서리에 위치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상당히 어둡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로테스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바로크에서는 우리가 요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술 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바로크적 관점에서 그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가 중에 바로크에 상당히 몰두했던 이론가 들려가면 질 들레즈 같은 사람 들을 수 있죠. 질 들레즈의 책 중에 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름이라는 책이 있는데 폴드라는 책인데 그 주름이라는 것이 바로크적의 미학적 특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인상주의도 상당히 오해받고 있다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미술 사주죠. 미술사조를 이렇게 규범과 형식, 르네상스 연구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화적인 그런 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통 이제 많이 받아들이 됐는데 이제 20세기에 새로운 어떤 형식의 그런 시각 예술이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영화죠. 영화가 나타났을 때이 부정적 예술도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또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보다는 영화가 훨씬 현실을 완벽하게 모방해서 재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예술의 특징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회화적은 점점 더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아까 내가 조금 전에 그 사진이 미술사 미술 회화 화가들이죠. 화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술에 종사하는 그런 화가들이 미술에 종사하는 화가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이제 그 뭐 관청에 소속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왕궁에 소속되어 있다든지 하여튼 이 그 직업적인 그런 화가들이 어떤 직업적인 예술가로서의 화가가 아니고 직업적인 화가들이 이제 사진기를 만들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을 할 때 관청으로 신세 또는 왕궁에서 일을 할 때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그리게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업적인 화가들의 그 주된 과제가 인물을 그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산업혁명을 해서 사회가 이렇게 조금씩 발달되고 복잡하게 되는 데서 한 사람이 인물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복수적인 인물을 그리게 되어질 때 이런 어려움을 느끼게 됨으로써 정확하게 그려야 되고 정밀하게 그려야 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기를 만들 필요성이 나타났다. 그때 사진기 탄생하니까 화가들은 굉장히 자기의 직업적인 또는 어떤 장르적인 이런 위험성을 느끼게 되는데 영화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회화의 그런 우위, 예술 형식의 우위가 17세기까지 이어졌는데 17세기에서 이어졌지만 17세기에서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든 사람이 레싱이라고 그럴 수 있죠. 레싱이 거기에 반겨들고 라우콘이라는 그런 책을 쓰면서 이 레싱의 그런 그런 관점, 다시 말하면 회화가 아니고 문학이 독도 회화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점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부터 이제 회화적인 그런 그 관점이 점점점 이렇게 그 위치가 조금씩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약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시각 매체, 우리가 이제 대중 미디어, 사진의 영화가 나타남으로써 이러한 위기감이 더욱더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앙드레 바젠, 프랑스의 영화 이론가인데 앙드레 바젠은 사진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미술사를 미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측면으로도 바라보고 있는데 미술도 역시 현실을 모방하고 재현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실을 모방하고자 하는 그리고 재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회화는 그 예술 형식으로서 뭐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회화는 공간 묘사가 굉장히 탁월하죠. 시간 묘사보다는 공간 묘사가 굉장히 탁월하고 이에 반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문학은 시간 묘사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공간 묘사도 그렇지만은 공간 묘사보다는 시간 묘사가 굉장히 탁월한데 이 영화가 나타나니까 해외화의 강점인 공간 묘사가 영화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약세로 몰리게 되는 거죠. 영화만큼 그렇게 공간 묘사가 뛰어난 그런 매체는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은 앙드레 바젠은 현실을 모방하고 재현하고는 심리는 계속 해외화에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화를 근본적으로는 사실주의의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 영화나 회화는 사진이나 영화는 미술에서 정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커다란 위기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화의 이런 위기감, 회화의 위기감은 영화가 미술에 뿌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화가 현실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점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가 현실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르네상스부터 원근법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원근법. 우리가 그래서 그 Central Perspective라고 하는 겁니다. 원근법은 우리가 흔히 시뮬레이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3차원의 것을 2차원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2차원으로 만드는데 입체감이 드러날 수 있도록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기법 이런 것이 이제 원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근법을 만드는 그런 그 기구가 있죠. 원근법은 그냥
화가가 눈으로 보고 그냥 만드는 거예요. 화폭에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고 원근법을 이렇게 원근법을 적용해서 그리는 회화의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한 이렇게 한 어떤 판인데 투명한 판인데 그 투명한 판에 이렇게 이제 철 어떤 칸이 있습니다. 쇠로 만든 그런 판이 이런 틀에 칸이 있어가지고 한 세 칸 네 칸 정도의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씩 이제 그 뭡니까? 하나의 그 구역이 있겠죠. 구역 하나가 전체의 그런 틀의 한 20분의 1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 틀 하나를 보고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현실을 틀 하나를 이 틀을 갖다 대고 그 20분의 1씩 이렇게 그리게 조그만 한 부분씩 그려 나갑니다. 그려 나가면은 굉장히 정밀하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그려 나간 것을 이렇게 모으면 전체적인 것이 현실을 그대로 그릴 수 있는 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해서 소실점이라는 것도 이런 원근법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원근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원근법이 무너지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인상주의에서 보통 무너지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상주의는 자기의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근법 적용이 이렇게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따른 망원경, 망원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남으로써 원근법에 그렇게 관점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망원경은 현실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죠. 크게 가깝게 보이게 하는 그런 기법인데 그렇게 나타남으로써 현실의 그런 원근법적인 묘사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한 부분을 현실 속의 한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이게 하는 그런 과학적인 기술이 만원경인데 이 만원경이 예술에 들어오므로서 원급의 원칙을 예술 속에서도 무너지게 만들고 이게 영화에 오면 이제 나중에 클로즈업 기법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클로즈업 한 부분을 크게 만드는 그런 것이 만원경에서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급을 좀 더 효과있게 사용 위해서 1686년에 요하네스 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급의 원리를 이용한 카메라 옵스큐라는 도구를 만들어요. 카메라 옵스큐 어둠 상자죠. 우리가 아마 이 시간에 처음 시간에 아마 카메라 옵스큐로 내가 시작한 것을 기억이 나죠. 카메라 옵스큐를 만들어내고 그 도구를 독일의 듀로 알브레히트 듀로가 그 다음에 네덜란드 화가 얀 베르메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알브레히트는 독일의 뉘른베르크 출신의 사람이죠. 그 뉘른베르크 역 앞에 내리면은 알브레히트 듀로라는 그런 슈트라세 알브레히트 듀로 슈트라세 듀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 앞에 조금만 가보면은 알브레히트 듀로 박물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해놓은 그런 있는데 알브레히트 듀로의 동파나 동위에 이렇게 어떤 그림을 그리는 동파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뉘른베르크 갈 기회가 있거든, 알브레히트 듀로 박물관은 한 번씩 반드시 보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네덜란드 화가의 얀 베르메르, 이거는 이제 17세기에 유명한 네덜란드 황금기 시대, 네덜란드 바로크 시대죠, 황금기 시대의 그런 화가가 되겠습니다. 알브레히트 듀로는 독일의 르네상스의 그런 회화를 전달한 그런 최초의 그런 화가가 되겠습니다. 이 화가들은 사물과 사물 사이 간격이나 원거리 비율을 관찰해 위해서 이 도구를 사용했는데 궁극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그 관찰한 그런 그 현실의 그런 비율이죠. 비율을 그대로 화폭에 이렇게 옮겨 놓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까 얘기하는 그 회화를 그리기 위해 사용되는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카메라 옵스큐라의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의 그런 카메라의 전신이다라고 하는죠. 그래서 카메라 옵스큐라가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의 영화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르메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래프까지 이렇게 오는데 한 400년 정도 그렇게 걸리게 됩니다. 한 400년 정도에 걸리게 되고 어둠 상자에서 어떤 이미지를 보고자 하는 어떤 현상을 다른 어떤 예술적인 도구를 통해서 현실을 보고자 하는 인간의 그러한 욕망, 욕구가 이렇게 이제 카메라 업스케 시작돼서 쭉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시네마토그래프 르메르 형제 씨는 1895년 르메르 형제 시네마토그래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 19세기에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겠다. 우리가 아마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영화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해와의 뿌리, 이런 관점에서 해와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시간과 공간의 구성은 해와와 굉장히 유사성을 지닌다라고 합니다. 유사성이 지나면서 공간 묘사를 해요. 특히 공간 묘사에서 그러한 유사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시간 묘사는 해와와 영화의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간 묘사는 굉장히 탁월한데 시간 묘사는 그렇게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해와에서 시간 묘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영화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묘사가 그렇게 탁월하게 나타나지는 못합니다. 문학은 굉장히 시간 묘사가 굉장히 탁월하죠. 문학은 서술적으로 시간 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와에서 특히 영화에서 해와는 그렇게 시간 묘사를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예술 형식이고요. 영화에서도 시간 묘사하는 것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화를 구성하고자 하는 최소의 단위 샷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샷과 다시 말하면 샷의 구성, 평면적인 분배, 깊이감, 빛과 그림자의 관계, 색조감 이런 것들 또는 상징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냐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회화적인 관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가 미장생이라는 것도 미장생을 그런 본적으로 생각한다 보면은 해와적 영역의 관점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원근본적 감점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내가 더 다시 설명을 할 텐데 한번 영화를 잠깐 뭐 하나 예를 잠깐 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해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캠퍼스나 스크린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이고요. 평면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을 그리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평면에서 움직이지만은 마치 3차원을 드러낸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화는 그 해와보다 움직임도 해줘 현실을 더욱더 해와보다는 완벽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해와적 거의 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마리 페터스라는 사람의 그런 그 책에 보면은 영화의 보여주는 움직임도 해와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볼 이용한 이런 회화들은 대중에 많이 인기를 얻게 됐고 이제 파노라마와 디오라마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파노라마는 1793년에 영국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발명되어서 이게 나중에 이제 최초의 대중 매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파노라마의 속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회화적인 요소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노라마는 앞에 어떤 것을 회화적으로 그린 것들을 이 통 안에 담아서 이렇게 이제 손잡이로 초기의 그런 파노라마를 보면은 손잡이로 돌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연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영화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또는 움직임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정지된 그런 이미지가 스틸 이미지가 무빙 이미지의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최초의 대중 매체가 이 파노라마가 되겠습니다. 이 파노라마 그다음에 이제 디오라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최초의 그런 대중 매체인데 이런 것들이 해와와 같이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움직임도 그와 같은 어떤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파노라마를 보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둬서 어떤 자기가 보고 싶은 곳에 서서 시선을 이렇게 막 올리고 몸을 돌려와 봤던 것인데, 그러니까 파노라마 보려면은 어떤 곳에 가가지고 뭐 산 정상에 가든지 쭉 한번 자기가 몸을 돌려봐야 되는 것이죠. 몸을 돌려봐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움직임에 더해지면서 파노라마의 기계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사람이 가만히 있고 전체적인 그런 광경, 풍경 이런 것들이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역발상의 그런 기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해와제와 굉장히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디오라마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시신이나 혹은 몸을 움직였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디오라마라는 것은 움직임을 전제로 하는 그런 회화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초기 영화적인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기구와 회화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기구라는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 또는 소위 애니메이티드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애니메이티드 이미지 이런 것이 카메라와 영상의 발명을 통해서 영화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영화 회화는 그 매체적 성격 특징에서는 다르지만은 영화가 근본적으로 회화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고 음악적이고 리듬적이고 문학적이고 서술적인 모든 것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는 회화적 요소도 한 부분을 지니고 있고 회화 영역뿐만 아니고 음악적인 뭐 리듬적인 문학적인 뭐 서술적인 이런 것에 상당히 종합 요소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빛의 예술이다, 뭐 색의 예술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그런 구성주의죠. 구성주의의 티아노프는 영화의 기본 원리에 관해서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Everything Grown Tragedies Films라는 책에서 다른 예술을 영화에 비해서 이렇게 말, 예를 들어서 그림을 회화를 움직임이 없는 영화, 음악을 소리 영화, 문학을 언어의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직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영화는 다른 예술과는 다른 예술 고유의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와 이런 것은 뚜렷이 구별된다. 영화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다른 것을 거꾸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 역으로 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에는 영화적인 의미의 그런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 언어 연구에 미술사는 이렇게 우리가 포함돼서 연구를 돼야 되지만 역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화적 관점에서 상호 매체성을 집중해서 연구한 사람은 독일의 콘스탄츠 대학의 그런 교수인 요하임 페히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들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도 한몇 차례 왔던 사람이에요. 요하임 페히, 콘스탄츠 학파의 미디어 학과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영화와 상호 매체 관점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인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회화의 모습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영화의 측면과 회화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회화는 이제 갓, 막 새롭게 탄생한 영화를 경쟁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고요. 인식했다는 것이고, 미르파에 속하는 자코 빌라, 그다음에 에프파의 뒤쌍, 그다음에 듀프카, 드로네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림에 운동성을 부여하거나 또는 운동성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회화는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회화가 영화의 운동성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코모 발라 이런 사람들의 자코모 발라는 이탈리아의 미래주의에 속하는 그런 화가죠. 이 사람의 그런 회화적인 작품을 보면은 전부 다 운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주의 화가들의 그런 회화들은 상당히 운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 뒤쌍 이런 사람들, 계단을 내려간 나무 이런 작품을 보면은 계단을 통해 이런 운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듀프카, 돌로네 이런 사람들도 역시 운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예이죠. 자코모 발라. 잠깐 볼까요? 이 사람은 가장 뭐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운동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르난레제는 우리가 앞에 한번 내가 여러 번 설명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페르난레제의 얘기하고 포토제니에서 얘기하고 있던 무형이죠. 기계 발레. 이런 것들은 어떤 움직임의 회화를 영화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지게 했다는 것이고, 옆에 나오는 회화적 움직임도 여기서 자체보다는 영화적인 앞에 나오는 영화가 그 시네마토그래프 나오기 이전에
시네마틱이 나오기 전에 그 말들이 움직이는 동물들의 움직임이 그죠? 저 프락시스코프 같은 전에 한번 내가 설명했을 거예요. 이런 움직임의 그런 영향으로 이 회화를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이제 시네마틱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왜 이 회화적 움직임이 다시 영화적 움직임으로 다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상호간의 영향을 계속 미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형식적으로는 형식적 의미에서는 굉장히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얘기했던 앙드레 바젠의 그런 순수 영화 비순수 영화 이런 구분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비순수 영화는 순수 영화죠. 순수는 아방가드 영화로 나타나고 있고 영화의 평면의 추상성은 추상적으로 그림이 이어지거나 그려지거나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이제 자리를 옮긴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하임 페히 같은 사람의 미술 영화에 들어가면서 그 회화의 관점이 이제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영화 속에 들어온 회화는 영화 속에 대하는 회화는 이미지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매체의 특성이 아니고 매체의 형식이 특성이 아니고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확장된다. 다시 말해 움직이는 이미지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바젠이 얘기하고 있는 미술과 시네마에서 얘기하는 것과도 굉장히 유사성을 지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에서 영화로 이제 미술이 확대되는 그런 것을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장 콕토의 그런 영화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랭 르네의 그런 영화 망고라든지 이런 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조금 전에가 얘기했던 피터 그린어웨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회화적인 요소들 또는 그 네덜란드의 그 바로크 시대의 그런 회화적인 요소들도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회화의 내러티브의 관계를 잠깐 볼까요? 내러티브 관계에 보면은 바체라고 하는 사람은 시네마와 회화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영화 감독들이 영화미를 좀 더 확실하게 또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회화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회화는 소위 그런 상호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상호관계는 그 영화적 텍스트를 넘어서 영화의 텍스트를 넘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현상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회화가 영화에서 어떠한 미학적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각각 나타나고 있는 영화 또는 회화적인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뭐 예를 들라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작품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내가 그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뭐 알랭 르네의 장 콕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 말고도 그 미넬리 같은 이런 사람의 영화에 파리의 미기구인 이게 1951년 작품이죠. 파리의 미국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붉은 사막 이런 이런 작품에서도 그 회화적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는 회화는 여자 주인공의 창조적인 고뇌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점에서는 회화는 정신적인 그런 변화까지 보여줄 뿐만 아니고 어떤 감수성적인 역량, 소위 그 sensibility, 독일어로 하면 sensibilität라고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그런 영역에서 얘기할 수 있는 감수성, 다시 말해 주관성을 주체의 주관성, 가상적 주관성을 현실에 가깝게 묘사하려고 하는 감수성의 관점까지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회화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붉은 사막 같은 때는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네마와 회화 바치죠. 시네마 회화에서도 굉장히 잘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호후작부인 엘릭 로메로 이런 작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회화의 영화의 관점도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하이니 폰 작품의 그 노벨레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그 화가의 그 휘슬러의 악몽 이런 것을 그 그림 그대로 그대로 포즈를 취하면서 오 후작 부인이라고 하는 이 후작 부인이
침대에서 자기가 괴로워하는 괴로운 장면을 악몽을 꾸는 것 같은 괴로운 장면을 영화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거는 우리가 동시대 화가인 휘슬의 악몽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엘링 로메르는 아까 얘기한 좀 하니 폰 클라이스 작품을 노벨레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노벨레라고 하는 그런 그 장르는 소설의 한 장르죠. 독일에 해도 특이한 장르인데, 노벨레라고 하는 그 장르는 하나의 특징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전대미문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대미문의 얘기라는 것은 이전에 나타나지 않다,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소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특히 하이니 폰 클라이스의 작품 중에 전대미문의 그런 소재로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주워온 아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소재 내지는 그런 모티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로 하면 핀들링, 핀들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생아죠. 사생아 또는 아버지, 특히 이제 어머니 쪽은 분명히 나타나는데 아버지 쪽이 누군지를 굉장히 뚜렷하게 묘사되지 않는 그런 사생아 모티브가 이 카이니 폰 클라이스 작품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칠레의 지진, 이런 것도 가장 대표적이죠. 칠레의 지진, 이것도 영화가 됐습니다. 영화가 됐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 에릭 로메르, 여기 오후 작품에는 하이니 폰 클라이스의 작품인데 에릭 로메르가 이렇게 작품화했습니다. 예. 또 영화는 굉장히 그 공동작업이고 집단적인 그 협력을 나타내는 공동작업이고 산업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해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화는 개인적이고 산업적이고 비산업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았을 때 서로 매체적인 그런 특징은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영화 감독은 영화에서 회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회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경제 조건 때문에 화가 의도하는 다른 맥락에서 그렇게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를, 하나의 예를 봤을 때, 뭐, 에릭 로메르 같은 사람이 이제 하니 폰 클라이스의 이런 작품을 끌어들였을 때 분석할 때는 왜 에릭 로메르가, 이게 누벨바그죠. 1960년대 이후에 누벨바그의 그런, 이거 작품은 1976년도인데, 76년도라고 하는 이 시기에 왜 에릭 로메르가 하니 폰 클라이스라고 하는 이 똑같은 이름의 노벨레를 같은 동명의 이름, 같은 이름으로 자기가 영어화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 하니 폰 클라이스가 지니고 있는 그런 문학적인 특성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시대의 화가인 휘슬러의 작품에 그런 악몽이라는 작품이 이제 들어왔는데, 영화 속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할 때 이 악몽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몽이라는 영화 형식이, 회화 형식이 영화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라고 또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서 시대적, 사전적 의미가 뭔지, 그리고 여기 작품의 악몽의 의미가 뭔지, 내용적으로, 회화적 내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의미가 뭔지, 이런 것이 이제 영화에서 나타날 때 어떤 의미가 들어와 있는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오후작부인 것은 주인공 여성이죠. 여성이고 그때 1976년에 만들었다는 점에서 1970년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 시네 페미니즘,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나타나는 영화 페미니즘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페미니즘 영화, 평화는 페미니즘 영화에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에도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걸 연구한다면 그런 의미를 우리가 그런 관점을 우리가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회화의 관점에서 언어와 이미지의 관계, 언어와 이미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화에서는 언어가 대부분 다 대화로서 그렇게 사용되고 또는 대화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이미지 자체가 언어로서 나타나고 있는 이미지 언어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는 논리적 언어의 그런 논리적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감각적 관찰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이죠. 이런 것 다 이미지가 언어가 되고 언어가 이미지 되는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른바 언어와 이미지의 관계, 이런 관계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영어로 흔히 얘기해서 우리는 서사연구에 해당되겠죠. 서사연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코모 같은 이런 프랑스의 그런 영화 이론가죠. 영화 이론 끝없는 시각 뭐 이런 데서 영화와 회화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안토니의 붉은 사막 이런 아까 내가 잠깐 소개했는데요. 영화 회화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한 예로서 붉은 사막 레드 데저트인데 추상적인 이런 관점에서. 추상적인 관점으로 색감을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멜로드라마적인 그런 서사 내용과 굉장히 부합돼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색감이 이 색채가 언어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멜로드라마의 특징은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멜로드라마는 어떤 특징이 보통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인공의 그런 앞에 영화에 나타나고 있는 또는 뭐 멜로드라마는 문학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남녀 주인공의 관계가 비극적으로 끝나죠.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보통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멜로드라마의 관점에서 특히 영화에서 보면은 마지막 부분이 대부분 다 장례식으로 끝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례식으로 끝나든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하나 예를 들라 그러면은 뭐랄까 이별의 모티브가 영화 속에서 계속 이렇게 나타나면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보통 이별의 모티브가 중간중간에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전체적인 완전히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이별을 향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멜로드라마 드라마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또 회화의 여러 형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경으로 쓰이는 것은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배경, 우리가 그 배경으로 쓰이는 특히 그 표현주의 독일 표현주의 영화에서 이런 낭만주의의 회화가 배경으로 쓰이는 그런 것들 우리가 몇 가지 영화를 봤습니다. 그죠?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 뭐 그런 것들은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내러티브로 나타내는 서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설명적인 관점으로서 이렇게 설명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 소개했던 피터 그린웨이 허가의 계약, 내 허가의 계약인데 네오 바르크 또는 아까 얘기했던 바르크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터 그린웨이 그런 작품적인 특성 어떻게 피트 그린웨이는 어떤 그 자기가 영화에서 어떤 매체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를 내가 소개해 놓았어요. 피트 그린 문학뿐만 아니라 연극, 회화, 음악, 건축, 그다음 무용, 사진, 비디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이 사람의 영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매체 관점에서 새로운 미학적 의미를 창출하면서 서로 간섭을 작용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잠깐 소개했던 허가의 계약 1982년 두 개의 G와 하나의 G와 두 개의 O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주 동물원을 얘기하고 있겠죠. 야경 바라보기 뭐 2007년에 이거는 렘브란트의 영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가의 배에서는 건축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건축가 사진 요르사 도도 그의 아내와 그녀의 여인 The Cook, The Thief, His Wife and Her Love 1989년 작품에서는 17세기 풍자된 연극이 나타나고 있고 프로스페르의 책이라고 하는 데서는 문학이 영화 속에서 반영이 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매체의 그런 배경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영화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매체의 형식적 과정 속에서 그린웨이는 주제적으로 현재의 관시절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를 역사화하면서 현실 인지의 과정 또는 역사화하는 그의 영화는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아이러니 수사학, 알레고리 수사학 등등 이렇게 얘기하면서 역사적으로 바르크까지 거슬러 가고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가 연관시키고 있고요. 네, 바르크 명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근원의 불확실성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하학적이고 인위적인 자연 뭐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크 미학이 지니고 있는 비정형적인 다양한 시각, 알레고리 기호 체계, 암시들 이런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농축되어 있고요.
또 네오 바로크 또는 바로크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화는 이러한 현실의 축적이며 영화의 오버랩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달리 말하면 그 영화가 보여주는 역사와 과정은 현실의 대형 모델이 아니라 현실의 중첩적인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나오는 우리가 잠깐 아까 봤었던 화가의 계약, 화가의 계약을 이미 이제 화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전략을 이미 노출시키고 있고 맥체적인 측정의 현실을 바라고 인지하는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편적이고 불현실적인 내러티브 전개, 계약 내용에 따른 기록영화 같은 보이스오버를 패러디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예기치 못한 우연적인 결과인 추구모로도 유형, 역시 이제 이런 다양한 시각을 심화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텍스트 쓰기 방식, 바로크 미학을 보여주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탈식민지 작가인 보리스와 프랑스의 누볼로망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단편적이고 불현실적인 내러티브 특징을 가늠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그 알랭 르네의 지난해 마리엔 바트 잠깐 봤었죠. 그거와 연장성 속에서 우리가 피터 그레인웨이의 작품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해 마리엔 바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가 많이 나타났어요? 역시 바로크 미학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바로크 문화의 미로의 그런 미학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는 우리가 주름의 미학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시간의 주름, 공간의 주름 등의 주름적 얘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피터 그레이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것이 그대로 또는 발전적으로 더 이렇게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넘어갈 수 있겠고요. 요 두 번째 맥락을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수사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패스티시 같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그린웨이의 화가의 특징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것은 연관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12장면들이 회화적 장면. 그 허버트 부인이 자기 남편이 이제 이렇게 출장을 갔는데 한 보름간 출장을 갔는데 출장한 기간 동안 이 화가를 고용합니다. 네빌이라는 화가를 고용하면서 자기 집에 이 사람 영지가 굉장히 넓어요. 자기 집을 이렇게 다 회화적으로 그림을 그려달라.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영지 대영지 그것을 12장면으로 그립니다. 12장면으로 착착착 그렸는데 그 12장면 그린 것이 전부 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끊어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 연관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의 로 이어지게 하는 이미지 연속주의로 나타난다. 시리얼리즘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속주의는 12음기법을 창안한 아놀드 쉔베르크의 비엔나 학파의 의미에서 유래한 개념이고요. 연속주의는 원래 구조주의와 함께 논의된 것이지만 현실 분석에 초점을 둔 구조주의와는 달리 연속주의는 다양한 현실 구성을 이렇게 현실 구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미지 연속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패스티시 전략과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화가의 계약을 잠깐 보면 아까 내가 여러 가지의 그런 관점들이 회화적인 관점들이 이렇게 각기 이제 얽혀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화가의 계약은 제목부터 회화 영화와 회화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화가라는 것뿐만 아니고 영화의 내러티브도 바로크의 회화의 관점이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화의 지도는 두 개의 O에서 요하네스 베르메르, 그 다음에 건축가에서는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가 인용되고 있고, 그 다음 화가의 계에서는 주인공을 그린 회화 이외에도 17세기 이탈리아의 바로크 학파를 이끌 대표적인 작가인 미켈란젤로, 메리시다, 카라바조, 이런 사람들이 그게 그 상호 연관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고, 역시 17세기 프랑스의 그 종교 화가인 조르주 드 라투르 같은 사람도 우리 앞에 그 오프닝 크레딧에 어두운 촛불 장면이 나오죠. 어두운 촛불 장면도 그 바로크를 보여주고 있는 불안정성, 그로테스크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모사고요. 그게 나타나는 등장 인물들이 옷 입은 것들이 굉장히 주름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사람들이 이 헤어스타일도 상당히 긴 장발이죠. 장발인데 그래서 무슨 파마인 것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름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돼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 회화적 이런 화가들
이렇게 나오는 프랑스 아까 얘기하는 그 네덜란드 17세기의 그런 바로크 황금기뿐만 아니고 이런 화가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기는 조르트 라투라든지 독일 바로크 화가의 야누아리스칙 이런 사람들 많이 나타나서 상호배태적으로 암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그 내용적인 측면이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프닝 크레딧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왔잖아요. 즉 촛불로 밝혀지는 어두움이 촛불로 밝혀지는 것을 우리가 앞에 좀 봤는데 촛불에서 나타나는 그런 등장물들은 마치 시각적인 근원처럼 나타나는 것 다시 크레딧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이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데르데가 얘기하고 있는 한 작품과 데르데의 의미에서 한 작품과 그 부수적인 작품과의 사이를 의미하는 팔레르곤이라고 하는 개념 미 영화에서 어떤 다층적인 틀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어떤 아까 얘기한 그 단편적인 요소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단자 모나드 라이프치히 그 단자로서 나타나고 있는 이 모나드 개념이 바로 그 미학에서 같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들레즈가 주름이라는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안 요소를 같이 많이 볼 것이 해와의 계약에서 나타나는 건 해와는 신화지 또는 문학적인 토포스 더불어 이 영화가 지니고 있는 바로크 알레고리 알레고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 바로크 알레고리가 불안정하고 왜곡적인 이미지로 관객의 영화 이미지에 대한 친밀감을 해소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바로크 알레고리는 낭만주의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체의 감수성과 대립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 영화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예입니다. 그래서 내가 쭉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보기를 바래요. 여러분 자료가 있으니까 저를 더 읽어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만.